이번 영상은 스타트라스 미니게임 뭐 쇼룸 그리고 뭐 썰지 온라인 뭐 이런 거 게임 플레이를 어디서 하냐 어떻게 런처를 다운받냐 뭐 그런 거에 대한 영상입니다.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. 아이디가 필요한데 에픽 아이디가 해외 아이디가 있어야 돼. 해외 아이디. 그래서 저도 이거 해외 아이디를 예전에 하나 팠었어요. 새로. 그래서 아이디를 가입할 때 VPN을 사용해갖고 미국 저는 미국으로 했었는데 어느 나라가 안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미국으로 했어요. 미국으로 해외 가입을 해갖고 이 런처를 다운 받았어요. 그러니까 이 VPN을 플레이할 때는 필요가 없고 처음에 아마 가입할 때까지만 필요한지 런처 다운을 받을 때까지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저는 그때 아마 런처 다운 받을 때까지 VPN을 키고 했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 할 때 다시 한번 다운 받을 때 보니까 VPN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. 그냥 에픽 가입할 때 VPN을 써갖고 해외 계정을 만들어야 되는 게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입할 때 에픽을 이 에픽 사이트 처음에 들어가갖고 가입을 하실 때 이제 그 뭐야 VPN을 써갖고 뭐 미국이면 미국 해서 해외로 가입을 하면은 됩니다.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, 가입을 했잖아요. 그럼 여기서 이제 런처를 다운 받는 건데 게임 코드가 있어야 돼요. 게임 코드가 그게 우주선이에요. 그게 정확하지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옛날에 우주선이 3대였었는데 그때 게임 코드가 3개 있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이제 저 세이지랩스 한다고 작은 우주선을 한 대 샀는데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게임 코드가 하나 더 늘었더라고요. 이 게임 코드는 그러니까 제 아이디 같은 거니까 함부로 뭐 남한테 뭐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겠죠. 예. 그러니까 우주선 개수가 게임 코드라고 알고 있습니다. 저는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게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우주선이 많으면 아마 게임 코드가 많을 거예요. 이거는 뭐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이 게임 코드를 삽입을 하면은 되는, 그러니까 결국에 우주선이 없으면은 게임을 플레이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제가 알기로는 아무나 게임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스타트라스 측에서 우주선을 사라 그래야지 내 게임 플레이 할 수 있다 이런 개념 같습니다. 일단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어디서 찾냐면은 여기 스타트라스 공홈에 월렛 위에 프로파일 있잖아요.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에 에픽 게임 스토어 키라고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은 그 뭐 확인할 거냐 해갖고 확인 한번 해주면은 키가 딱 떠요. 그럼 그거 중에 이제 하나로 다운을 받으면 되는데, 여기 런처 와갖고 에픽 그 게임즈 런처를 다운 받은 다음에 이 플레이 런처에서 여기 오면은 코드 사용이라고 있어요. 코드 사용 나의 여기 이쪽 보면은 코드 사용이라고 있는데 여기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저는 지금 이게 등록돼 있어 갖고 안 되더라고요. 여기서 등록을 할 수가 있고, 아니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에픽을 한 다음에 여기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저기서 등록을 한 번 더 해야 되나? 뭐 하여튼 무조건 저 코드가 있긴 있어야 돼요. 그때 할 때 여기서 다운로드를 했었어도 여기서는 그냥 그걸 했었어도 저거를 에픽으로 넘어가서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. 좀 약간 너무 오래된 게 아니라 좀 예전에 해갖고 결국에 그래서 여기서 제품 등록을 해야지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아마.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해외 아이디를 하나 만들고 자기 게임 코드를 갖고 이 에픽 게임즈 런처를 실행을 한번 시킨 다음에 여기 와서 코드 사용해서 자기 게임 번호를 게임 코드를 삽입하면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다운로드 같은 게 뜰 거예요 아마. 그러면 그 다운 받아갖고
실행하면 돼요. 근데 실행하면은 저는 지금 다 해놨고 상관없는데 예전에 실행을 하면 니모닉 그 지갑 그 12개 키워드 그거 삽입하는 게 나왔었어요. 근데 이게 중간에 한번 바뀐 것 같더라고요.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할 때는 지갑 키워드를 삽입을 한 다음에 비밀번호가 그냥 내 팬텀 지갑 비밀번호였었거든요. 처음에는. 근데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뀌었었어요. 그래서 지금 그때 한번 이 니모닉을 다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게 제가 기억이 안 나갖고 이거를 좀 아 이거를 정확하게 몰라서 이걸 안 올렸었거든요. 이 게임 방법을. 근데 만약에 니모닉 삽입이 나오면은 아마 팬텀 지갑 니모닉을 삽입을 해야지 이제 내 팬텀 지갑이랑 이렇게 딱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게임 코드랑 이런 거는 내 저기서 가져왔지만 내 지갑을 연결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. 시스템이 지갑을 연결해갖고 로그인을 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다시 돼갖고 지금 비밀번호가 틀려요. 그래서 저는 이 네, 팬텀 지갑이랑 이스타 아틀라스랑 비밀번호가 틀려요.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운로드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스타 아틀라스를 에픽게임즈에서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걸 설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. 확실하게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그냥 안 올렸던 거고 이런 방법을.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까지만 설치만 하면 그 다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쉬울 겁니다. 아마 되게 간단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에는 예.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게임 플레이를 여기서 할 수가 있어요. 이 에픽게임즈 런처를 통해서 항상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됩니다. 예.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. 여기까지 예, 짧은 스타 아틀라스 게임 설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. 감사합니다.